안녕하세요. 정보보안 기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포맷스트링 공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맷스트링이 뭐냐? 기본 개념? 그리고 공격 원리, 포맷스트링 공격의 대응책.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부분들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알고 원리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스 컨디션. 이게 실습이죠. 실습이 좀 빡세죠. 예, 이거 기본 개념, 레이스 컨디션이 뭐냐? 그다음 레이스 컨디션 하기 위해서 파일 링크를 건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파일 링크를 건드리는데 파일 링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드 링크하고 심볼릭 링크가 있습니다. 우린 주로 심볼릭 링크 가지고 이제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한번 해볼 건데, 하여튼 종류는 두 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보는 거, 그 다음에 실제로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한번 해보는 거죠. 실제로 실습을. 그래서 이제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 대한 대응책. 그래서 실기, 산업기사. 그래서 오늘은 포맷스트링 공격하고 레이스 컨디션 공격까지, 실습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실습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설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한 시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지? 자, 이제 한번 교재를 가지고 해보도록 하죠. 자, 포맷 스트링 공격. 기본 개념. 포맷 스트링은 프로그램 작성 시 사용자로부터 변수의 값을 입력받거나 결과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형식이다. 즉, printf 함수에서 숫자, 문자 등을 출력할 때 %d 데시말, %f 포트, %c 캐릭터, %x 헥사, %p 포인트, %n %n이 뭐 기억이 안 나네. 그와 같은 포맷 스트링을 사용할 수 있다. 포맷 스트링 공격은 printf %x처럼 변수 없이 쓰게 되면 메모리의 값들을 순서대로 출력하게 되어 메모리 구조를 파악하는데 악용될 수 있다. 더구나 %n이나 %hn을 이용하면 특정 메모리 위치의 값을 다른 것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보시겠죠? %x를 쓰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택에 들어가 있는 변수 값들을, 변수에 있는 값들을 볼수 있대요. 이렇게 하면. 스택에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순서대로 출력하게 되어 메모리 구조를 파악할 수 있대요. 우리가 리턴 어드레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n이나 %hn은, %x는 그 스택에 있는 값들을 볼수 있는데, 얘들은 뭐다? 그 값들을 바꿀 수도 있대요. 이용하면 특정 메모리 위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변경할 수도 있다. 무서운 거죠, 이게. %n, %hn. 하지만 포맷 스트링은 버퍼 오버플로우에 비해 낮은 기술이며 취약점도 쉽게 찾을 수 있어서 버그 발생을 줄이는 노력만으로도 취약점을 완전히 줄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코딩을 하는 프로그래머가 코딩하는 부분을 잘못 짜게 되면 이런 포맷 스트링 공격을 받을 수 있는데 조금만 신경 써서 코딩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죠. 자, 포맷 스트링 나옵니다. %d 데시말 인티저 %f float 실수형 %lf 실수형 더블 자, %s, string, character string, %u, unsigned int, %o, 그 8진수, x는 16진수, s는 string, 문자열. 자, %s가 두 개나 들어가네. 이게 있고, 이게 있다는 거죠. 예. 문자 스트링이나 문자열이나, 그냥 이거 하나 지우죠. 이게 같은 내용인데. %n 이게 중요하죠. 총 바이트 수.
H에는 두 바이트 단위. 이게 진짜 정확하게 모르겠네. 퍼센트엔 한번 직접 한번 해보죠. 자, 공격 원리. 포맷 스트링 공격은 프로그래머들의 작은 실수에서 발생된 치약점을 이용한다. 프린트 F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한번 프롬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실수하는 게 좋은 거죠. 이걸 이제, 만 실습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이걸 이제 적어야 되잖아요. 자, 이게 이제 포맷 스트링 공격이니까 이제 포맷으로 이제 CP에서 버퍼.c를 스트링 버퍼 뭐더라? 포맷 포맷.c로 하고 포맷.c를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걸로 고치는 거죠. 엑스를 누르면 지우는 거죠. 엑스. I를 누르면 인서트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VI 사용법이죠. 예.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DD 치면 삭제하는 거죠. DD 따닥 치면. I 치고 버퍼. 그다음에 DD 치고. 이게 좀 버그가 좀 있어가지고. 예. 샘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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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자, 이렇게 주고 버퍼를. 이게 좀 버거 같아요. 디디 디디 에이 이사죠. 프린트 F 퍼센트 S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그래서 gcc-o 포맷.5로 하고 1.c 이렇게 컴파일 하면 나오죠. 그럼 이제 ls-l에서 포맷.5가 생기고 이제 실행하는 거죠. 어떻게? 그냥 포맷.5 실행시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퍼센트 스트링을 찍으라는 거잖아요. 이게 캐릭터 스트링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냥 찍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가온 틀리다는 거죠. printf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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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가온 틀리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냥 이건 버퍼에 있는 내용을 그냥 출력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이건 이제 정상적인 거고. 자, 소스의 프로그래머들은 printf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다 지우고 다시 해보죠. 이렇게 스윙을 주지 않고 한번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여기 보면 값실이 출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스택에 있는 값들이 그냥 출력이 된 거예요. 예, 이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꼭 반드시 여기에는 이게 먼저 따라야 된다는 거죠. %s 이렇게 이게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포맷 스트링, 이게 포맷 스트링 문자거든요. 버퍼를 찍는데 이 버퍼는 뭐다? 스트링이다. 스트링을 찍어라. 이걸 줘야 되는데 이거 없이 그냥 이렇게 버퍼를 바로 찍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 둘 중에 이런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이걸 신경 써서 좀 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응? 이렇게 해놔. 잘라. 이렇게 짜면
포맷 스트링 같은 게 생기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었던 거야. 두 번째 형식을 이용하여 프로그래밍을 하면 악의적인 사용자들에게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프린트에프 버퍼 함수에 의해서 해석되는 버퍼는 버퍼 안에 들어있는 문자를 출력하는 의미가 아니라 포맷 스트링으로 인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걸로 인식한다는 거죠. 지금 얘가 이렇게 썼잖아요. 얘가 이렇게 쓰면 그 프로그래머는 이제 버퍼를 여기에 프로그래머는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printf 하면 당연히 샘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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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라고 출력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프로그램은 어떻게 된다? 어떻게 해석한다? printf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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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4개의 x에 대응되는 값들을 입력을 해야 돼요. 이렇게 1, 2, 3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는데 이렇게 코딩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틀린지 한번 보시죠. 제가 설명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여기 보면 앞에 놈은 뭐야? 스택에 순서대로 어떤 값들을 찍어버린 거예요. 값을 찍어버린 거예요. 주소를 찍든지 값을 찍든지 값을 찍은 거고 이 뒤에 것은 뭐예요? 그냥 샘플 1, 2, 3, 4 정확하게 찍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포맷 스트링 이거 포맷 스트링을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이런 걸 빠뜨리지 말라는 거죠. 이거 포맷 스트링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printf 이거죠. 샘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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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원래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자꾸 이렇게 지금 얘가 웃겨요. 보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한 문자를 찍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해야 된다? %x가 4개잖아요. x가 4개. 그럼 이거하고 대응되는 변수 값들을 4개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위에 거나 밑에 거나 똑같은 거죠. 위에 거나 밑에 거나. 주석 처리를 할게요. 여기는. 똑같은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값들이 출력되는 거잖아요. 값들이. 이런 값들은 악의적인 사용자들한테 아주 힌트를 줘요. 리턴 어드레스에 값을 찍혀버리면 리턴 어드레스가 어디로 복귀하는지 알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 두 개를 통해서 값을 바꿀 수 있대요. 저는 어떻게 바꾸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바꿀 수 있대요. 값을 바꿔버리면 전번에 이제 어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자, 포맷 스트링 공격의 대응책. 프로그래머가 사용하지 말아야 할 포맷 스트링 공격 취약점을 가진 함수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fprintf 결과를 파일로 출력, sprintf 결과를 문자열로 출력, smprintf, sprintf 함수와 다른 점은 복사될 문자의 크기를 지정한다는 것. n 크기를 지정하는 것. 이런 거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것들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 써야 된다는 거. 예, 이 정도. 그렇게 깊이 있는 뭐 설명을 드린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이 정도. 쯤이면 될것 같죠? 이 정도.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포맷 스트링.
잠시만요. 제가 포맷 스트링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검색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른 것들은 뭐,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네. 이런 문제들이 한번 문제를 한번 해보고 문제를 하나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뭐 직관적일 거니까. 다음 중 포맷 스트링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printf와 같은 코드에서 printf가 str을 포맷 스트링으로 인식하고 str 이거를 포맷 스트링으로 인식하고 연산을 수행하는데 이때 존재하는 취약점을 포맷 스트링 버그라고 한다. 이게 정의 맞죠? str를 포맷 스트링으로 인식하고 처리를 하는데 인식하고 연산을 수행한다. 이때 존재하는 취약점을 포맷 스트링 버그라고 한다. 고 한다. 포맷 스트링 취약점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파괴 프로세스 메모리 보기 등을 할수 있다. 맞죠? 프로그램 파괴 어떤 내용을 넣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프로세스 메모리 보기 등을 할수 있죠. 파괴하거나 포맷 스트링 취약점을 이용하여 스택에 할당된 메모리 버퍼 크기를 초과하는 코드를 기록하고 저장된 복귀 주소로 변경하여 임의의 코드를 실행시킬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버퍼 오버플로우죠. 설명이잖아요, 이건. 예, 이건 버퍼 오버플로우 설명이죠. 스택에 할당된 메모리 버퍼 크기를 초과하는 코드를 기록하고 복귀 주소를 변경하여 임의의 복귀 주소로 이미 코드를 변경하여 코드를 실행시키겠다. 그냥 포맷 스트링 버그를 이용하여 이미의 메모리 접어쓰기 프로세스의 명령 포인트의 통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게 3번이 버퍼플로우, 오버플로우 공격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들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 뭐 포맷 스트링 취약점 점검 툴이 아닌 것은 그 GDB, Ltrace, 오브젝트 덤프, TCP 덤프 이렇게 해서 하나를 아주 틀린 걸 하나를 집어넣죠. TCP 덤프는 포맷 스트링하고 상관이 있는 게 아니고 TCP 쪽하고 상관이 있는 거잖아. 이렇게 이제 이런 명령들을 이제 줄수 있다는 거죠. 자, 레이스 컨디션.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레이스 컨디션이죠. 이게 아주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왜 고단인지. 자, 레이스 컨디션 공격. 기본 개념. 레이스 컨디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에 끼어들어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타이밍을 맞추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냥 타이밍이 맞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면 된다. 무한루프 돌리는 거죠. 그냥 자기가 원하는 게될 때까지 무한루프 돌리는 거. 자, 파일 링크는 두 개가 있죠. 자,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되는 프로그램 중간에 끼어들어. 이건 뭐요? 센 UID가 설정된 프로그램들이죠.
패스워드 같은 것들, 샌유아디가. 거기서 이제 끼어들어 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패스워드에서 자신이 원하는 작업은 뭐예요? 내 계정에 루트 권한을 주는 거죠. 내 계정에. 패스워드가 그걸 할수 있잖아요. 패스워드가 그내 권한에 이제 루트 권한을 줘버리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는 게 레이스 컨디션이죠. 근데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죠. 타이밍이. 왜 타이밍이 중요하냐면, 자, 이제, 자기가 이제 그걸 빨리 처리하고 이제 나와줘야 되는 빨리 처리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따 이제 실습하다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먼저 파일 링크를 알아야 돼요. 파일 링크. 왜 파일 링크를 알아야 되는지, 이제 하나씩 이제 배를 벗기겠지만, 파일 링크는 두 개가 있죠. 하드 링크하고 심볼릭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는 심볼릭 링크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하드 링크는 똑같이 복사된 파일을 만드는 것이다. 똑같은 내용을 하나 더 복사하는 거예요. 하나 더 복사하는 거. 둘중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면 다른 파일도 똑같이 수정된다. 파일이 두 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를 수정하면 다른 하나도 수정된다는 거죠. 그게 하드링크의 참 독특한 매력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된 게 아니에요. 두 개인데 두 개가 생기는데 하나를 고치면 하나도 똑같이 고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두 파일 중 하나를 삭제하면 링크의 숫자만 하나 줄어든다. 둘다 삭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삭제된다는 거죠. 하드링크에는 한 가지 제약점이 있는데, 링크하고자 하는 파일이 다른 파티션에 존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 파티션. C 파티션, D 파티션 있는데, 하드링크 된게 C 파티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C, 하나의 D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효과가.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만드는 거죠. 에코로에서 파일을 만들고, ln 테스트로 만들었잖아요. 테스트로 만든 건데, 자, 이게 ln에서 테스트를 테스트 카피로 만든 거예요. 이게 하드링크죠. 하드링크. 여기에 다시 s라는 게 붙으면, 뭐요?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거고, 이렇게만 만들면 하드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ls-al i 치면, 뭐다?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죠. 테스트.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카피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거? 자, 클리어 시키고. 이거부터 할 거예요. 에코, 즉 하드링크 테스트 이렇게 하고 이거 파일로 만드는 거죠. 뭐로? 아 이기다 만들면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어. 테스트라고. 이렇게 하면 테스트라는 게 생겼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하드 카피로 만드는 거죠. 원래 테스트를 하나 더 테스트 하드 이게 두 개로 만든 거죠. 만들어졌죠? 여기 보면 이게 2로 바뀐 거 보이시죠? 2로 바뀐 거 하나 더 해볼까요? ln 테스트 하드 2 이게 3으로 바꾼 거 보이시나요? 3으로 하나 지워볼게요. 이게 2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2로.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바꿔볼게요. 진짜 하나를 바꾸면 다른 것도 바뀌는 건지. 에코. 테스트 하드. 이렇게 해서 뭐로? 테스트
하드를 바꾸는 거죠. 그럼 CAT에서 테스트 하드를 보는 거죠. 바뀌었죠. This is test hard 라고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번 보는 거죠. 그러면 얘도 this is test hard 라고 바뀌었죠. 예, 틀린 거죠. 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게? 자, 심볼릭 링크. 레이스 컨디션 공격에 쓰이는 심볼릭 링크는 하드 링크와는 조금 다르다. 원본 파일을 가리키는 링크다. 만약 원본 파일이 삭제되면 심볼릭 링크도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 장점은 전혀 다른 파일이라도 원본 파일과 이름을 동일하게 하면 계속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보여드릴게요, 무슨 내용인지. 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자, 필요없는 것들을 지우고 테스트 지우고 아래 테스트 하드 지우고 이렇게 할게요. 자, 그래서 에코 뭐 레이스 컨디션 테스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라고 하나 만들고 이렇게 하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ln-s 해서 어떻게 한다? 테스트에 대한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거죠. 테스트 심볼 링크. 자, 볼까요? ls 다시 예. 보시면 테스트 있고 이게 1이죠. 심볼릭 링크는 증가되지 않죠. 테스트 심볼 링크가 누굴 가리키고 있어요? 테스트 이걸. 그래서 우리가 cat 테스트 심볼 치면 뭐가 나와요? 이걸 치면 얘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 내용이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지워볼게요. rm-r 테스트. 아, 이거 링크를 지우는 게 아니고 원본을 지워야죠. 원본. 원본을 지웠을 때 심볼링 링크는 어떻게 바뀌는지 이게 중요한 거죠. 심볼 링크가 해볼까요? rm-r 테스트를 지웠어요. 빨간색으로 바뀌죠. 빨간색으로. 맞죠? 없다. 내가 지금 테스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테스트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cat this is new symbol link 이렇게 해서 뭐로 만든다? 테스트라고. 시볼 링크가 테스트를 만들고 있잖아요. 자, 아, 캐시란다. 에코 에코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다시 한번 보죠. 자, 그러면 얘가 다시 이제 쓰일 수 있어요. 테스트. 자, 레이스 컨디션이 뭘 이용한다고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패스워드라는 프로그램이 이런 심볼릭 링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시죠. 심볼릭 링크를 만든다고 생각하셨을 때, 심볼릭 링크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지워버리고 우리 걸 끼워넣기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심볼릭 링크가 있는데 이 심볼릭 링크를 이제 얘를 지워버리고 우리 걸로 이제 만들어 끼워넣는 거죠. 우리 걸로 뭐 이런 식의 작업들 같은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심볼릭 링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해서 할 때는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니까 이제 센 UID 같은 것들에서 시볼 링크 만들 때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제 뒤에 보면 차근차근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삭제된 원본 파일 대신 악의적 사용자가 만든 파일을 같은 파일명과 똑같은 경로에 두면 시볼 링크 파일은 새로 생성된 파일에 여전히 시볼 링크 파일로 존재하게 된다.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테스트라는 게 시볼 링크가 가리키는 테스트가 있는데 원래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데 타이밍을 엄청나게 맞춰서 얘를 지우고 내 걸 카피해서 넣어버려요. 같은 내용을, 테스트를. 그러면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걸 써볼게요. 쓰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림판. 제가 진짜 설명 잘 못하죠. 깔끔하게 빨리빨리 설명해서 중요한 것만 얘기해야 되는데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거죠. 지금 이걸 말하는 거죠. 자, 만약 우리가 패스워드 파일을, 이거 실행 파일이에요.
패스워드 실행 파일이에요. 얘가 센 UID로 설정되어 있는 애잖아요. 센 UID로 설정됐다는 것은 뭐냐면, 이건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루트가 만든 거예요.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센 UID라는 것은 뭐냐면, 일반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명령을 실행시키면, 일반 사용자가 패스워드가 실행되는 동안에 루트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루트 권한을. 맞죠? 이게 센 UID죠. 근데 이 패스워드가 만약 심벌리 링크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죠. 패스워드 파일을 참조하는 심볼, 패스워드, 아니면 섀도우 파일을 참조하는 걸 만들었고, 얘를 호출하면 얘가 누굴 바라보고 있다? 섀도우, 우리 패스워드 파일이 적혀있는 애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악의진 사용자가 이걸 이제 이 구조를 딱 아는 거예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조를 모르면 레이스 컨디션을 못 해요.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막 지워요. 그게 이제 타이밍이 맞아요. 타이밍이 맞아요. 그 레이스 컨디션은 타이밍이 맞아야 된다는 건데, 얘가 계속 while문을 돌면서 계속 얘를 지워요. 지워주는 순간 섀도우라는 파일을 자기 걸로 바꿔치기 해버리는 거예요. 바꿔치기를. 이런 거죠. 여기에는 내 권한이 없는데, 여기에 내 권한을 루트 권한 0, 0을 줘서 루트 권한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바꿔치기 해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루트 권한을 획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에 대한 실습을 또할 거란 말이야. 레이스 컨디션 공격. 레이스 컨디션.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간에 공유 자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다투는 과정을 의미한다. 원래 이러한 경쟁은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 간의 순서 또는 타이밍 때문에 발생한다. 레이스 컨디션은 타이밍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문제점을 확인하기가 어렵다. 원래 레이스 컨디션은 이거예요. 이때 쓰는 거죠. 레이스 컨디션은 그 자원에 대한 경쟁이죠.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프로세스라고 했죠. 프로세스. 자, 하나의 프로세스는 여러 개의 스레드로 구성됐습니다. 스레드로 생성될 수 있어요. 맞죠? 그래서 이 스레드는, 프로세스는 네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첫째가 뭐냐면 스택, 그 다음에 힙, 그 다음에 데이터, 텍스트. 이 프로세스는 각각 이 공간을 할당받습니다. 근데 하나의 프로세스 안에 있는 스레드는 어떻게 된다? 스택만 각각, 이게 스레드마다 스택은 따로 생겨야 돼요. 왜냐하면 리턴 어드레스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스택은 따로 다 생깁니다. 근데 나머지 힙, 데이터 텍스트는 공유를 하게 돼 있어요. 공유. 아시겠죠? 공유. 그래서 스레드 간에 공유를 하는데, 이런 경우에요. 레이스 컨디션이 어떤 거냐면, 얘가 어떤 영역을 점유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같은 영역을 점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가 안 되죠? 이미 얘가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레이스 컨디션 조건인 거예요. 같은 공유 메모리를 동시에 접근하려고 했을 때, 하나가 먼저 선점하면, 단 하나는 얘가 다쓸 때까지, 선점하는 얘가 다쓸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게 레이스 컨디션 조건이에요. 그랬을 때, 이 레이스 컨디션 조건이 이제 이런 거죠. 그 패스워드 같이 센 UID 설정된 애가 만약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가리키고 있다. 파일을. 패스워드라고 해야죠. 패스워드를 가리키고 있다. 이때 먼저 이게 점유한, 실행되는 순간 얘를 점유해 버리면 내가 이걸 삭제를 못해요. 맞죠? 이미 패스워드라는 애가 실행되면서 얘를 먼저 점유해 버리면 나는 얘를 삭제하거나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얘가 실행되기 전에 얘를 먼저 내가 점유를 해요. 맞죠? 그러면 패스워드는 얘를 점유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때 레이스 컨디션 조건을 이용해서 이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먼저 점유해서 얘를 지워버리고 유사한 패스워드 파일을 내가 만든 것은 같은 위치에 넣어버리고 그리고 얘가 실행되면서 이제 이런 레이스 컨디션 조건. 내가 먼저 선점해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얘가 그다음에 작업을 해야지만 그 어떤 루트 패스워드라든가 아니면 루트 권한을 내가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레이스 컨디션 조건. 심볼리 링크는 어떤 파일에 접근할 때 전체 경로명을 입력하는 것은 아주 귀찮은 일이다. 왜 심볼리 링크를 만드냐면, 경로가 아주 깊은 애들을 그 호출하려고 하면 뭐 밑에 해서 이제 호출을 해야 되니까 그게 아주 귀찮아서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심볼릭 링크를 만든다는 거죠. 심볼릭 링크는 해당 경로명으로 바로 연결해 주는 기능으로 윈도우의 숏컷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루트만이 변경 가능한 파일을 만든 후에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통하여 일반 사용자가 이 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실습을 통해서 알아본다. 실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레이스 컨디션이 어떤 건지 실제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루트만이 변경 가능한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레이스 컨디션 공격을 통해서 일반 사용자가 루트만 변경 가능한 이 파일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 어떻게 수정하는지 이제 레이스 컨디션으로 알아보는 거죠. 이게 아주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해가 잘안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얼굴을 좀 없애버리고, 예. 자,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실습을. 자, 미리 만들어 놨어요.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데를. 여기 보면, 레이스 컨디션이라는 디렉터리를 만들어 놨어요. 또 나오네요. 탭만 누르면 나오네. 자, 이렇게 파일들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먼저, nkdr, etc 이건 빼고, cd로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im root라고 해서 패스워드를 만드는 거죠. 패스워드. 이걸 만드는 거죠. cat, password 파일을 만드는 거죠. success, race condition attack.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제가 다시 바꿀게요. echo, root만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password에 집어넣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아 패스워드가 루트 권한을 수에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수로 들어왔어요. 이제 고치는 거죠. 패스워드. 이렇게 루트. 지금 현재 나는 뭐다? 루트예요. 난 루트예요. 루트. 후. 루트. 난 루트예요. 지금 루트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루트에서 패스워드 파일은 루트가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루트를 제가 만들었어요. 패스워드를. 그리고 sudo sh1에서 root 패스워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패스워드를 보는 거죠. 보시면 알겠지만, 권한이 root예요. 그리고 root만 읽고 쓸수 있어요. 쓰는 건 root만 쓸수 있어요. 근데 내가 일반 사용자가 이 패스워드 파일을 바꿔보겠다는 거죠. 뭘 통해서? race condition을 통해서 바꾸겠다는 거야. 일반 사용자 권한에서. 예, 그걸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예, 그리고 sudo에서 chmod 644 패스워드. 오케이? 예, 패스워드 주는 거죠. 그래서,
악의적인 공격자가 만든 이제 파일을 이제 만들 거예요. 이게 좀 틀렸는 거 아니에요? 한번 제대로 써볼게요. 이게 틀렸는 것 같아요. Vulnerability 해서 취약점 관련된 것을 할 건데, 악의적인 사용자가 패스워드 파일에 심볼릭 링크를 걸면 생성된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패스워드 파일에 접근한다. 어세스 함수는 심볼릭 링크 파일에 쓰기가 가능한지를 검사해서 만약 쓰기가 가능하다면 패스 파일에 원하는 문자를 적는다. 한번 볼게요. 이걸 이제 만들 거예요. 이미 쳐놨죠, 저는. 볼까요, 한번? 잠시. 이렇게 쳐놨어요. include에서 이 보시면 이제 include C로 만든 거죠. include 싣고 main에서 int fd를 만들었어요. 어쨌든 인티지형을 그리고 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파일을. 그리고 아까 패스워드 파일은 루트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루트만 읽고 쓸수 있는데 그 내용을 success race condition attack이라고 바꿀 거예요. 이걸. 어세스라는 게 뭐냐면 WOK 라이트가 가능하면 쓰는 거죠. 라이트가 가능했지만 내가 일반 사용자인데 루트 권한의 파일을 쓰는 것은 불가능해요. 못 써요. 근데 가능하게 되도록 레이스 컨디션을 조정한다는 거죠. 만약 내가 쓸수 있다면 쓰는 거죠. 그래서 파일에다가 쓰는 거죠. 파일에다가. 근데 파일이 어떤 거예요? 파일이 리드 올리로 읽는 거죠. 라이트 리드 올리로. 파일이 뭐예요? 심볼릭 링크에다 적는 거예요. 심볼릭 링크에다 적어버리는 거예요. 심볼릭 링크에다. 중요한 것은 심볼릭 링크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심볼릭 링크를 만들고 얘를 누구한테 걸은다? 패스워드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얘를 패스워드에다 심볼릭 링크 걸고 여기에다 라이트 시키면 라이트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 파일이 뭘로 바뀐다? success race condition attack이라는 문자가 바뀌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죠.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겨버리시면 됩니다. 예. 굳이 이걸 알고 있는데 또 들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가 패스워드라는 그냥 파일을 만들었어요. 실행 파일이 아니라 그냥 파일을. 이거 권한은 루트 권한이에요. 그리고 루트만 라이트가 가능해요. 리드 라이트가 가능해요. 맞죠? 우리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떤 파일을 만들어요. 어떤 그 파일을 만들어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패스워드 파일을 바라보는 심볼릭 링크를 하나 만들 거예요. 바라보는. 그래서 쓸 수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쓰는 거죠. 뭘? 그 레이스 컨디션 했던 문자를 여기다 써버리는 거죠. 그러면 얘를 통해서 얘가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아까 I am 뭐 루트라고 돼 있었는데 이 글자 대신에 레이스 컨디션 이 글자가 이게 써지는 거죠. 근데 나는 뭘로 들어왔다? 나는 일반 사용자다. 일반 사용자인데 센 UID가 설정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되면 그걸 통해서 들어와서 실행할 것이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죠. 참 설명 못한다.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네.
자, 이게 이거예요. 심볼릭 링크를 만드는 거죠.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요.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고 누군가 만들었다는 거죠. 이 심볼릭 링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들어서 얘는 그 심볼릭 링크에다가 뭘 적어버린다. 이걸 적는다. 적어버린다. 그래서 심볼릭 링크죠. 이게 심볼릭 링크에다가 뭘 적는다? 버퍼에 있는 내용을 적는다. 적으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예요. 끝. 그걸 끝나는 거죠. 자, 이제 한번 그걸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걸 이제 루트 권한을 주는 거예요. 루트 권한으로. 이걸 루트 권한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라고 비슷하면 되는 거죠. 이 패스워드처럼 패스워드 치면 이제 실행되는 것처럼 이렇게 패스워드가 아니라 이 얘를 실행시키면 루트 권한으로 실행되는 거죠. 얘가.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스티키 비트예요. 그러니까 얘를 이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비슷한 거죠. 마구 내 나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는데 시장. 우리가 이제 패스워드 실행 파일을 보면 얘가 스티키 비트 아니 스티키란다. 센 UID로 설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얘가 라이트하는 파일이 이름 뭐예요? 패스워드 파일이죠. 그리고 섀도우 파일이고. 자, 그리고 패스워드 파일을 우리가 하나 만들었다고 아까 루트 권한 패스워드 파일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패스워드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아까 그친 뭐야? 침입자인가? 그걸로 만든 거예요. 이거 이름을 패스워드라고 했으면 안 헷갈렸을 건데 한번 이걸 패스워드로 바꿔버릴까 그냥? 그게 더 헷갈릴 것안 헷갈릴 것 같은데?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이걸 패스워드라고 하는 게 맞죠? 그게 더안 헷갈릴 것 같아. 이렇게 패스워드라고. 그러니까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더. 이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걸 실행시키는 순간 뭐가 된다?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내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내용이. 타이밍 공격을 위해서 패스워드를 지속적으로 실행하는 스크립트를 작성한다. 패스워드를 무한정 실행시키는 거죠. 바꿀 때까지. 레이스 컨디션이니까 바꿀 때까지. 패스워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런.sh를 제가 만든 거죠. 자, 이건 이제 그냥 내 권한이에요. 내 권한. 자, 센 UID는 일반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실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실행을 시킬 거예요. run.sh를 실행시키면 나는 지금 현재 나는 일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예요. 맞죠? 나는 일반 권한을 사용하는 건데 이걸 실행시키는 순간 무한 패스워드를 실행시킬 거예요. 패스워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킬 거예요. 근데 패스워드는 센 UID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실행되는 순간 나는 일반 사용자지만 이게 패스워드를 실행시킬 때는 뭐다?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센 UID를 이용해서 패스워드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고, 아, 패스워드 실행 파일을 실행시키는 거고, 패스워드 실행 파일을 하는 역할은 뭐냐면 자기가 가리키고 있는 패스워드 파일을 있는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바꾸는 거죠.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자, 한 번만 더 정리를 하시죠. 아시는 분들은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런점 SH. 이건 권한이 일반 권한이요. 일반 사용자예요. 이거 실행시키는 사람은 일반 사용자예요. 자, A가 실행시켜서 패스워드라는 루트 권한을 가진 senuid가 설정된 얘를 실행시킬 거예요. 어떻게? 무한 반복시킬 거예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심볼리 링크를 오픈해서 얘에다 라이트 할 거예요. 얘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패스워드를 가리키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바깥 패스워드에 있는 내용을 바깥치기 하는 거죠. 하나 말씀드리면 만약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라이트 시키면 라이트가 될까? 안 됩니다. 라이트가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라이트가 안 됩니다. 네, 이게. 그래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진짜 심볼릭 링크를 이용해서 이게 바뀌는 거하고 패스워드를 통해서 바로 패스워드를 오픈해서 바꾸는 거하고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내 말도 돼야 될 건데. 아이씨. 여기까지가 이제 공격자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격자가. 심볼 링크 함수를 이용해서 레이스 심볼 링크 이름을 너무 어렵게 하네. 그냥 이걸 하지 말고 쉽게 하자. 심볼 패스워드라고 하고 이름을 어렵게 했죠. 이걸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심볼 패스워드라는 심볼 링크를 만들어서 이걸 패스워드 파일에 심볼 링크를 걸 거예요. 어떻게 거느냐 하면 이렇게 거는 거죠. 어택점 C가 일반 사용자야. 일반 사용자라고요. 얘가 하는 경우는 뭐냐면 그냥 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심볼 링크, 심볼 패스워드가 패스워드에 심볼 링크 돼 있느냐 돼 있으면 그냥 끊어버리고 다시 심볼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심볼 링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 상으로는 심 링크 이렇게 정, 아, 심 lnk 심 링크 맞죠? 심 링크를 통해서 심볼 링크를 만들고 이게 프로그램 상에서 C 프로그램 상에서 만드는 거고 셀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만드는 거죠. 셀 프로그램에서는 어떻게 ln-l 뭐 심볼 링크 이름 네, 뭐 테스트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 단계가 어떤 거냐면 이건 거죠. 심볼 링크 패스워드에 대한 심볼 링크를 만드는 거예요. 심볼 링크를 만드는 거죠. 패스워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패스워드에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패스워드를 심볼 링크 시킬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자, 패스워드는 지금 누구다? 자, 루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저는 그냥 DIP 폭스, 일반 사용자 권한이에요. 일반 사용자가 그 패스워드를 심볼 링크 걸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죠. 저는 일반 사용자 권한이에요, 지금. 일반 사용자요. 다시 N, S, link에서 뭘? 패스워드.
헷갈리네요. 아, 이렇게 거꾸로 해야 되는 거. 자, 그러면 심볼 링크가 패스워드를 연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도 이 패스워드가 루트 권한이잖아요. 일반 사용자도 루트 권한에 패스워드를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심볼 링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볼 링크를 계속 만들고 쓰는 거죠. 심볼 링크가.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심볼 링크를 만드는 거고, 일반 사용자 권한으로 만들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뭐냐면 이거죠. 레이스 컨디션 쉘 스크립트를 실행시키면 패스워드 파일에 심볼 링크가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 시도한다.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패스워드 파일 해서 올드하고 누가 같냐? 그래서 어택을 실행시키는 거죠. 어택 얘를 계속 실행시키는 거죠. 두 단. 계속 실행시키는 거죠. 패스워드 파일이 바뀔 때까지. 이렇게 치면 뭐냐면 패스워드 파일에 ls-l 패스워드가 있는데 이걸 실행시키는 거잖아요. 이걸 이 내용을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값하고 이거 값은 똑같아요. 처음에 똑같은데 이제 심볼릭 링크가 걸리면 그 다음에 패스워드 파일 치면 내용이 틀려져요. 그래서 내용이 같을 동안만 하고 내용이 틀려졌다는 것은 어택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 패스워드가 심볼릭 링크가 생긴 거예요. 생긴 거예요. 심볼릭 링크가 생긴 거예요. 맞죠? 생기면 이게 끝나는 거죠. 틀려졌으니까 끝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두 개를 실행시켜 볼게요. 자, 우선 cat password 좀 힘들죠. I am root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실행시키는 거죠. run.sh run.sh 하나 더 띄울게요. write 할수 없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cat password 끝났네. 아, 만들어져 있어서 그래. 심볼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심볼이.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제가 심볼을 이미 만들어져, 제가 이미 만들어놔가지고 심볼을 제가 레이스 뭐 심볼 링크를 이거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지워버릴게요. 아, 지금 이건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울게요. 아래 다시 아래 프 레이스 심볼 링크 그죠? 이걸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다시 수에서 그래서 패스워드를 다시 한번 칠게요. 에코 2에서 패스워드에 치는 거죠. 그래서 get 패스워드 I am root로 돼 있잖아요. EXIT 이 상태에서 run.sh를 실행시키는 거죠. 지금 이제 그게 없어요. 심볼릭 파일이 없으니까 rm-if 헷갈리니까 심볼릭 링크 이거 또 나와. 이거 지워버리고 심볼릭 링크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시 rf 파일 이제 심볼 링크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run.sh. run은 뭐냐면 내가 이제 실행시키는 거죠. run을 실행시켜서 얘를 띄우면 뭘 실행시킨다? 내가 실행시켜서 센 UI들을 가지고 있는 뭘 실행시킨다? 이걸 얘를 실행시키는 거예요. 루트 권한에 있는 얘를 실행시키는 거야. 얘가 실행되면 얘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그 시몰 링크가 있으면 그걸 시몰 링크가 있으면 그걸 오픈해서 그 안에 새로운 문자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런.sh를 치는 거죠. 캔트 라이트 파일. 지금 시몰 링크가, 그러니까 지금 시몰 링크가 만들어져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시몰 링크를 만드는 애를 실행시켜 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레이스 컨디션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띄워서 이제 하는 거죠. 탭을 누르니까 또 내가 얼굴이 나오네. 참네. 자, 시큐리티 들어 cd 레이스 컨디션 들어가는 거죠. 네. 됐죠? 이래서 내가 이제 어떤 걸 실행시켜야 된다? 레이스 컨디션을 치면 얘는 뭐예요? 심볼릭 링크를 만들어 줄 거예요. 심볼릭 링크가 만들어지는 순간 얘는 그 심볼릭 링크에다가 글자를 라이트 시켜 버릴 거예요. 한번 할게요. 지금은 can't write 파일이잖아요. 적을 수 없다고 하잖아요. 적었어요. 바뀌었죠? can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can password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거요. 심볼 링크가 없었으면 이건 무한정으로 돌려놨기 때문에 심볼 링크가 아니면 라이트를 못한단 말이에요. 심볼 링크이니까 라이트가 되고, 심볼 링크가 아닌 상태에서 일반 사용자가 센 UI를 통해서 실행되고 있는데, 그 사용자가 바로 패스워드 파일에 뭘 적는다? 이건 불가능해요. 심볼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걸 할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러면, 한번 그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심볼 링크를 통해서만 된다는 걸 보여드리죠. 아까 제가 물었던 거. 이거죠. 좀 C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지금 C가 아니다. 보여요? 아니, 또 나오네. 이거 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심볼링 링크가 아니라 바로 뭘? 뭘 한다? 패스워드 파일을 오픈해서 이렇게 패스워드에 바로 다이렉트로 라이트 하면 라이트가 되느냐? 지금 이걸 알아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이건 파일을 이제 패스워드 파일에 다이렉트로 라이트해서 그 내용을 바꿀 수 있느냐? 심볼 링크를 이용하지 않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한번 다 지우고 아니 또 나오네. 이거 지워버리고 심볼 링크 다 지웠죠. 심볼 링크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 다시 컴파일해야 되잖아. gcc 다시 오 해보면 또 내오고 나올 건데. 아, 이거 진짜. 좀,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 다시 컴파일 된 거예요. 이번에는 심볼릭 링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뭘 바라본다? 패스워드 파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sudo su 해서, 이제 그걸 바꿀 거예요. 패스워드 넣고 루트 하나 둘셋넷다 여섯 개 하고 뭐 패스워드에 집어넣을 거 맞죠? cat 패스워드 이게 됐어요. 바뀐 거 맞죠? 그다음 일반 사용자로 저는 빠져나왔어요. 일반 사용자. 그래서 run.sh를 치면 뭐요? 일반 사용자가 패스워드를 실행시키는 거죠. 일반 사용자가 센 UID를 통해서. 그럼 can't write 파일 없다는 거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건 아까 이건 돌린 건 레이스 컨디션 sh는 뭐 한다? 시몰 링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패스워드 파일에 다이렉트로 라이트가 안 된다고요. 이러면 이걸 실행시키자마자 패스워드 파일에
다이렉트로 그 라이트가 돼요. 근데 안 돼요, 그건.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가 그 패스워드랑 루트 센 UI들을 통해서 루트 권한을 했다 갔다 하더라도 그 상태에서는 패스워드 파일을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심볼링 링크를 이용하면 고쳐져요, 그게. 신기하죠. 이게 레이스 컨디션 공격이라는 거죠. 안 고쳐지잖아, 지금 여기서. 이제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제 이거 똑같은 놈을 실행시키면 이게 어떤 내용인지 보여드리죠. 자, ls-l.password. 그럼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올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얘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 값하고 처음에 얘 값은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어택이란 걸 통해서 뭐예요? 패스워드가 심볼링크 걸리는 거잖아요. 만약 어택이 심볼링크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뭐 ln-s 패스워드를 뭐 심볼 내거 없어 볼게요. 심볼 링크를 거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제 보면 심볼 링크가 있잖아요. 그럼 다시 ls-l. 패스워드 하면 바뀐 게 없는데. 근데 발런트 이거 실행시키면 레이스 컨디션 아못 빠져나오는구나 얘. 계속 심볼 링크를 만들어졌어 그러면? 아 심볼 링크를 만들어졌구나. 근데 아, 이게 프로그램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이게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 new 조건하고 old 조건 계속 같으니까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무한정 도는 좀 엉터리 같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예. 자, race condition 공격에 대한 대응책. 임시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 임시 파일. 아까 패스워드 같은 임시 파일을 만들지 않는다. 임시 파일을 만들면 경쟁 조건의 원인이 된다. 임시 파일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추측이 불가능하도록 해야 된다. 크리에이트와 오픈 구분은 확실히 해야 된다. 파일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만 생성하도록 하고 해야 하고 그 후에 링크 정보를 검사하고 파일을 연 후에도 파일이 제대로 열렸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설명을 아주 잘 못한 것 같은데 앞으로 좀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항상 노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어? 감사합니다.